안녕 얘들아, 엔진쌤이야.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과거형이야. 과거형 페이지 꼭 펴고 시작할게. 자, 과거 past라고 하지, past tense. 개념부터 볼게. 개념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 사실, 거짓 이렇게 했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과거에 일어난 거짓, 또는 과거에 반복했던 일.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반복했던 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여기서 말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그냥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 뭐 했어, 나 이거 샀어, 그럼 그냥 그거 샀다는 그 한 번의 행동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반복했던 일은 아,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이거 샀었어, 뭐 이거 뭐 자주 샀었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석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 일어난 일, 여러 번 했던 일, 요거 두 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한국말로 한번 볼게. 한국말 보면 뭐뭐 했어, 뭐 안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해야 되고, 반복했던 일들은 한국말로 뭐뭐 했었어, 뭐 안 했었어, 뭐 했었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런 말들을 영어 과거형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 그렇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한국말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 한국말을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나 아침밥 먹었어, 나 숙제 안 했어, 앤디가 알려줬어, 이런 말들, 이런 한국말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도 너네가 흔히 쓰는 과거형, 단순 과거형, 과거형들 연습을 해봐. 그러니까 말을 해봐 한국말로.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그냥 과거형으로 쓰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거 연습해보고. 자, 그 아래 이제 과거 시간을 보면은 today, yesterday, last night, two days ago, when I went there, etc. 등등등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보면 뭐 날짜나 시간, 일, 무슨 날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when I went there, 이렇게 과거 시간을 표현해줘. 과거형들은 과거 시간하고 주로 같이 쓰여.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같이 쓰여. 과거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를 써줘야 돼. 과거 시간이 있는데 현재로 쓰거나 그러면 틀리겠지. 그리고 문장으로 쓸 때는 동사를 과거로 써줘. 그래서 when I went there, went, 고의 과거형인 went를 썼지. 비동사로 쓸 경우는 was나 were 쓰겠지. 과거 시간이 주로 따라다닌다는 거 꼭 명심해두고. 자, 그 아래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가보면은 이거 현재형이랑 굉장히 비슷해. 현재형 동영상에서 이거 보고 왔으면은 익숙할 거야. 다른 점이 되게 작고,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다 똑같아. 한번 볼게. 비동사부터 볼게. 과거형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써. 현재형에서는 am, are, is 썼는데 여기서는 was, were 두 개밖에 안 쓰지. am이 없어지고 그냥 was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I am이잖아. I was야. 이거 외에는 현재형에서 is 써주는 건 was로 쓰고, 현재형에서 are 써주는 건 were 써주면 돼. 그리고 I는 was로 가고. 굉장히 간단하지? 그래서 문장 구조 완전히 똑같아. 사실 완전히 똑같아. 비동사를 was, were 써주는 거 빼고는. 여기 뭐 p, n, q, n, q 긍정, 부정, 의문, 부정, 의문문 있고, 여기 w, h, h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의문사들. where, when, what, why, how, who, whose, which 이런 것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and then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서 괄호에 넣어놨고. 그래서 이 문장 구조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틀릴 일도 없고,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multiple questions, 이렇게 multiple choices 이거 있잖아. 1, 2, 3, 4, 5번 고를 때 요 문장 구조에 따라서 고르다 보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사 파트로 가볼게. 과거형 동사. 과거형을 쓰는데 동사를 써서 표현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쓴다는 거지. 현재형하고 이거 역시나 똑같지? 근데 다른 점이 뭐야? 과거 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 현재 동사를 쓸 때는 V나 VS가 있었잖아, 주어에 맞춰서. 근데 과거 동사는 주어에 맞출 필요가 없어. 이건 굉장히 편한 거야. S 뭐 S 붙고 안 붙고 이런 거, 현재형에서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막 실수를 많이 해. 근데 과거 동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대신 과거 동사를 많이 외워줘야 돼. 불규칙 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긍정문 볼게. 긍정문에만 과거 동사를 써. 뭐 D, ED, IED 이런 규칙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불규칙 변화 EAT, ATE 아니면 NO, NEW, NEW 이런 것들, 불규칙 변화들 과거 동사 써주는 거야. 주어랑 상관없이 I knew, he knew, S 같은 거 붙여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과거 동사만 알면 긍정문에서는 그냥 과거 동사만 딱 써주면 돼. 그리고 부정문 보면은 현재형에서는 don't, doesn't로 했지만 여기서는 didn't야. do와 does의 과거형인 did를 써서 didn't라고 그래요. 그럼 이 didn't를 써주면 이미 과거형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원형 base verb가 오는 거야. 그냥 didn't go라고 하면 돼. didn't가 이미 과거를 얘기해주니까. didn't went 하면 안 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base verb가 오는 건 정말 와 너무 편한 거야. didn't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동사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가볼게. 의문문으로 가면 did로 시작하지. 현재형에서는 주어에 맞춰서 do나 does 했는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did you, did I, did he 상관없어.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상관없이 모든 주어에 그냥 did만 써주면 돼. 굉장히 편하지. 그리고 base verb 동사원형 이미 did가 아 이거는 과거형 의문문이다라고 과거형에다가 의문문이다까지 표현해주니까. 그리고 부정의문문 가면 didn't로 시작하지. 그래서 didn't you, didn't he, didn't she 똑같아.
어떤 주어거든 didn't로 시작하고 그리고 didn't가 과거랑 이거 부정의문문이다 라고 표시해주니까 base verb 이제 뒤에 오는 거는 과거형 동사를 써서 표현할 때 긍정문에만 이제 과거동사 변화를 써주지 부정문, 의문문, 부정의문문은 그냥 did하고 didn't 쓰고 동사 원형 써주면 돼. 굉장히 쉽지. 자, 그 아래에 보면은 didn't와 did는 과거형 부정문과 의문문을 나타내지 전혀 다른 뜻이 없어요. 나 뭐 안 했어 하면 I didn't에서 멈추면 안 돼. didn't는 그냥 안, 뭐, 안이야. 그래서 I didn't do라고 동사 써줘야 되고 뭐 안 먹었다면 didn't eat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did you 멈추면 안 돼. did you do라는 동사 써줘야 돼. didn't와 did는 그냥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주려고 했고 별 뜻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never. 진짜 이 실수 정말 많이 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 과거 비동사 was, were 하고 과거 동사나 혹은 현재 동사는 같이 안 쓰여. 현재 동사 알지? V나 VS, 뭐 go, goes 이런 것들 절대 같이 안 쓰여요.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 아래 예문을 한번 볼게. 첫 번째, I was, went. was는 과거 비동사, went는 과거 동사지 이렇게 절대 안 써. 그 오른쪽에 보면 현재 동사도 같이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 I was 썼으니까 과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go를 쓰는데 이것도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보면 he wasn't slept. wasn't랑 slept 안 되고 그 오른쪽에 he wasn't sleep. 이것도 안 돼요. slept를 sleep으로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 비동사랑 뭐 과거 동사, 현재 동사 둘 다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래 was she drove? was랑 drove 과거형 안 되죠. 비동사랑 과거 동사 절대 안 되고 was she drive? 과거 비동사랑 현재 동사도 안 됩니다. 그 아래 weren't you ate dinner? weren't랑 ate랑 과거 비동사랑 과거 동사 안 되고 그 오른쪽에 weren't you eat dinner? weren't랑 eat 현재 동사 이렇게 같이 절대 못 써요. 현재 동사에 뭐 s를 붙고 그런다고 해도 못 쓰는 건 꼭 알아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과거형 비동사 was, were 하고 과거 동사라던가 현재 동사 v, vs 절대 같이 안 쓰여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이걸 해주면 예를 들어서 I was a teacher 하게 되면 나는 선생님이었다 하지 근데 I was went 라고 그래. 그럼 뭐야? 나는 went 였다야.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서 I was go 이래. 그럼 나는 go 였다야. 말이 안 되겠지?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하니까 이거 실수 안 하도록 꼭 머리에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그 아래 보면은 과거형 동사 변화 그리고 불규칙 동사를 알아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 이 표 선생님이 줄 테니까 이 과거형 변화 꼭 외우도록 하고 과거형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재형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과거형에서 오히려 사실 현재형에서 좀 어려웠던 뭐 주어와 맞추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과거형이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다? 조금 더 심플, 단순할 수 있어. 과거 동사 불규칙 좀 외워줘야 되는 거 빼고는. 여기까지 즐겁게 같이 공부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 바이.